네, 안녕하세요. 안병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아저씨는 현빈이라면 나의 아저씨는 이선균이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나의 아저씨는 이선균입니다. 너무너무 인생 드라마로서 정말로 다시 보고 또 보고 막 이렇게 한 저는 한두 번을 넘게 본것 같아요. 세번 정도 본것 같은데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드라마고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가슴에 와서 닿고 감동적이고 재밌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 없이 저는 지금 요번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또 한번 보는 거지만 정말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강추하고 싶고 바로 들어가 보죠. 어떤 말들을 가지고 안병규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나?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앞을 만큼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이럴 때 When you hear people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저는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이럴 때 이제 구글이나 파파고 그쪽을 쳐보면 If you hear someone swearing 뭐 이게 틀렸다라기보단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When you hear people talk behind someone's back 여기서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금덩어리로 드리고 싶고 저도 더 이상 제가 쓰는 거는 주로 빨간색으로 이제 저는 표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다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아갖고 저렇게 이렇게 저기 위에다가 그냥 덧붙였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번역을 Talk someone's behind back. 만약에 누가 욕하는 걸 들으면 When you hear people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주어로 아주 잘한 거죠.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왜냐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을 욕하는 걸 듣고 얘가 따기를 때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 전달하지 마라. 그럴 때 전달하다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relay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Don't relay the story to that person.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라. 그러면서 feign ignorance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냥 모른 척해. 그냥 모른 척해를 갖다 feign ignorance라는 단어. 원래 ignorance라는 단어가 무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feign이라는 건 뭐뭐인 척해라 막 이런 거죠, 결국. 모르는 척해라 이럴 때 feign ignorance라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은 썼는데 글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르는 척해라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은 거의 못 들어봅니다. 그 조금 어색하다.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어색하다.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라. Don't relay the story to that person.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을 쓴 거는 저쪽 파파고 번역을 오히려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Pass it on.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달하고 막 이럴 때 Pass it on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relay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relay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그 문학적이라고 그럴까? 구어체적이지가 않고 문학적인 그런 전달하다지. Don't pass it on to him. 그에게 전달하지 마라 그럴 때 pass it on.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또 따로 안 했고요. 그냥 모른 척해 그랬고 feign ignorance 이 단어보다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대부분 원어민들은 pretend you don't know. pretend란 단어 뭐뭐인 척하라 그럴 때 pretend you don't know. pretend you don't understand. pretend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까다가 feign ignorance 좀 어색합니다. 그럴 때 벌써 프리텐드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예요. 실제로 프리텐드를 많이 씁니다. 원어민들도요. 너희들 사이에선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너희들 사이에선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좀 길죠? Keeping one informed 여기에서 너희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막 이럴 때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Keeping one informed may be a sign of friendship among kids your age.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른들은 안 그래. 어른들은 안 그래. But adults don't work that way. 그래갖고 work라는 단어를 쓰고 그랬죠. 그렇게 하질 않는다. Don't work that way. 만약에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이 번역가 분에게 저는 85점, 한 90점 가까이를 주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제 좀 애들을 했는데, 자, 일단은 파파고 번역을 보죠. Friendship may be what tells everything between you guys, but adults don't. 해갖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파파고 번역도 한 85점, 90점 주를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게 100점짜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한 것도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원어민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라마였다면, 시트콤이었다면 어떻게 나올까를 저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정언해 주는 겁니다. Sharing everything may be viewed, 이렇게 모든 걸다 나누는 것이 보여질지 몰라, as a sign of friendship, 우정으로 보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너희들 나이 또래는 among youngsters, 너희들 어린아이들은. But that is not the case. 요걸 외워가세요. That is not the case.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럴 때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쓴 거예요. 사실 아메 위에 뽑아도 That is not the case with adults, with grown-ups. 여기서 grown-ups라든가 adults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상관없는데 미국 아이들은 adults라는 단어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어떤 경계를 긋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어른인 척막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아이들 개념으로는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는 별 인간적인 그 갭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다 자란 것들이에요. 그래서 adults라는 단어를 그냥 다 자란 것들. 말 그대로 grown-ups입니다. grown-ups가 다 자란 것들, adults라는 단어, 어른들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adults라는 단어보다도 미국 아이들과 같은 개념으로 grown-ups를 갖다가 써놓은 거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안 그래, 이럴 때, don't work that way, 이것도 괜찮긴 한데, that's not the ca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훨씬 더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한번 해봤고요. 모른 척하는 게 의리군이에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으르림이에요. 으르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국말을 내가 이걸 갖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해주려고 이걸 갖다 한국말로 한 20번 이상은 들어봤어. 모른 척하는 게 의리군이에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으르림이에요.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한글 자막을 갖다 켜보려고 봤더니 또 넷플릭스에 한글 자막이 그 나의 아저씨는 없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으르림이에요. 으르림이에요. 모른 척하는 게 의리군이에요. 너는 모르는 척하는 게 의미해 막 이러는데 feign ignorance, 이 사람은 지금 그걸로 했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이 is a loyal, 의리 있는 거고 and polite, 그리고 예의 있는 거다. 그걸 한꺼번에 의미해라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Right,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척하는 게 의미해 갖고 이걸 한국말 일단 못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쓸 말은 없죠. Right, feign ignorance is a loyal and polite thing to do. I'm loyal to pretending not to know. 모르는 척하는 게 의미해. 그러니까 쟤도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걸로 나왔고. 이 넓은 세상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고 그러면 해서 또다시 계속해서 일관되게 relay라는 단어 썼고요. 그 사람 널 피해. 그 사람이 널 피해. 그래갖고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저런 자유보다 하나도 애드 안 했습니다. 아이, 지금 완전히 오른쪽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까만 글씨는 완전히 개무시하세요. 아이, if you relay the story, if you tell the story,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사람이 널 피해. That person will avoid you. Avoid라는 단어, 피하는 거. That person avoids you. 저 위에도 똑같죠? Will avoid you하고 avoids you하고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It's uncomfortable to be around someone. 이러면서 아직 이거는 제가 영어가 먼저 튀어나온 거죠. 내가 상처받은 걸 아는 사람이 뒤에 나올 겁니다. 영어로는요. 불편해. 불편해. 그렇죠. Who knows about your scars? 지금 다시 한번 한국말과 영어의 라직이 잘못 뒤집어져 있으니까, 잘못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불편해라고 얘기하는 거. It's comfortable, uncomfortable to be around someone.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죠? Who knows about your scars? 너의 상처를 아는 사람.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I'm uncomfortable with people who knows I'm hurt. 이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잘한 겁니다. Right, scars 대신에 hurt 된 거를 갖다가 또 불편한, uncomfortable하다. 이것도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파파고 번역도요. 자, 이제 제가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Being around someone. 이 사람 근처에 있는 거니까. 내가 상처받는 사람 근처에 있는 거. 상처받는 사람, 아는 사람 근처에 있는 거. Being around someone who is knows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저는 아는 거. 그걸 갖다가 aware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죠. Aware of your scars. 지금 그걸 갖다가 알게 되는 사실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그냥 아는 거 있잖아, 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느껴지고 아는 거. 그럴 때는 knows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aware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냥 아는 거. 너의 슬픔 내가 알아. 왜? 나도 같은 슬픔이 있었어. 이렇게 아는 거를 내가 그걸 사실을 fact를 find out 해서가 아니라 knows가 아니라 aware라는 단어. 그게 더 살아있을 것 같아서 aware. Who is aware of your scars? 또는 Who is aware that you hurts? 네가 지금 아픈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은 can be uncomfortable. 갖고 저 같은 경우엔 영어긴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식의 라직도 살려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내가 상처받는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보기 싫어라고 그러죠? 그 보기 싫어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영어 영작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보기 싫어라는 걸 갖다가 I hate to see 뭐 이것도 괜찮죠? 파파고 번역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it's unpleasant to see 그래갖고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해, 보기 싫어 이 소리를 갖다가 unpleasant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쁘진 않잖아요, 그죠? unpleasant to see 그래갖고 불편하다, 보기 싫다.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그 나의 아저씨의 굉장히 주옥 같은 글들이 많고 대사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지금 나옵니다.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아무도 모르면 돼. 아무도 모르면 돼.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면 돼. 여러분들도 다 비밀이 있고 저도 비밀이 있고 어느 누구나 다 비밀이 있습니다. 더러운 비밀부터 창피한 비밀부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쪽팔려서 죽지 사실 다 기억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쪽팔려서 죽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우리 창피한 일도 많았었어. 그런데 아무도 모르면 돼. You just need to make sure no one knows. 이거는 이건 저랑은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면 돼. You just need to make sure no one knows 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강한 어조로 아무도 모르면 되고 그걸 만들어라는 소리잖아. You just need to make sure. 확실하게만 해라.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게. No one needs to know. 저게 더 마음에 드네요. 저는요. 파파고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No one needs to know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Then it's not a big deal. 그렇죠.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Then it's nothing. 아, it's nothing도 마음에 들고요.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괜찮다. Then it's not a big deal. It's nothing. 아무도 모르면 나를 버리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확 지나가는 장면은 지금 우리 이 친구의 부인이 바람피는 거 그런 것 같다.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죠. 사실은요. 알아서 모르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이 문장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As long as no one knows, it's not a big deal. Good. Nothing happens if no one knows. 이것도 굉장히 끝 다 한 90점씩 주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It's not a big deal.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As long as no one finds out. 그 사람들은 지금 know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면 no one finds out. 이거 조금 차이점인데 알아내지 못하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바람 피운 걸 몰랐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아주 나에게는 너무너무 다정한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아내로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바람을 피우는 걸 아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이거든요, 이거. 이것도 사실이에요. 거꾸로 남편이 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너무너무 이걸 요 문장이 저한테 많이 와서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드디어 주인공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then 그러면 then 누가 알 때까지 무서울 텐데 누가 알 때까지 무서울 텐데 그러면서도 주옥 같은 그런 대사들이 뒤에 나와요. You will be scared until someone knows. You will be scared until someone knows. 누가 알 때까지 두려울 텐데 누가 알 때까지 두려울 텐데 until someone finds out. 저는 아까 find out을 썼으니까 You will be terrified. You will be scared 보다도 You will be terrified.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누가 알아낼까 Until someone finds out, you'll be terrified.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Then you'll be scared until someone knows. Then it would be scary until someone knows. 다 괜찮은데 저한테는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둘 다 써보세요. 지금 저 초록색과 빨간색을 다 써보시면서 아 선생님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갖다 좀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뭐 그런 거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틀리고 맞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day. You know what to do. Review. Bye bye. Stay healthy.